벤 카슨은 자기가 5학년 전체에서 가장 형편없는 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벤은 수학시험을 봤는데 3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뒤에 앉은 학생이 답을 고쳐 채점한 후 돌려주었습니다. 교사인 윌리엄슨 여사가 점수를 알고자 각 학생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벤은 얼버무렸습니다. 윌리엄슨 여사는 벤이 9점이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하고는 벤이 30문제 중에 9개를 맞았다니 실력이 부쩍 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벤 뒤에 있던 학생이 9점이 아니라 0점이에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벤의 어머니인 소냐도 나름 큰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형제자매가 23명이나 되었고 교육이라곤 3년밖에 못 받아 읽지도 못했습니다. 13살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게 되어 아들 둘을 데리고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도 그녀는 자립정신이 대단했고 가족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와 자식들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청소를 맡아 하던 집의 주인인 성공적인 사람들 보니 다들 서재가 있으며 책을 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이 보고 있던 텔레비전을 끄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프로그램 3개만 볼 수 있어. 나머지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에 책 2권을 읽고 독후감을 엄마에게 갖고 오너라. 두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벤은 학교에서 책을 읽도록 시킨 때를 빼고는 그때까지 책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징징대고 불평하면서 때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벤은 그날 일을 회상하며 어머니가 규칙을 만들었죠. 규칙이 싫었지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이 제 인생 진로를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7학년이 되었을 때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계속 학업에 정진해서 장학금을 받고 예일대학교, 그 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 진학했으며 33세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이 되었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인생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지만 부모 본연의 역할을 영화롭게 했던 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경전에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주된 교사 및 모범이어야 합니다. 감독이나 주일학교 교사, 청남청녀 회장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주된 교사 및 모범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주된 교사로서 우리는 속죄의 권능과 실제에 대해 그들의 정체성과 신성한 운명에 대해 가르쳐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삶의 토대가 될 굳건한 반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상적인 터전은 가정입니다. 1년 전에 교회 업무로 레바논 베이루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라라는 한 소녀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12살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두 오빠는 루마니아에 있었을 때 교회로 개종을 했지만 세라가 7살이 되었을 때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국에는 교회가 없어 아무런 조직도 주일학교도 청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이 가족은 베이루트에 지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2살 된 딸 세라를 오빠들이 동행한 가운데 침례를 받게 하려고 베이루트로 보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구원의 계획을 주제로 영적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라는 간간이 손을 들고 여러 질문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세라가 교회 모임에 참석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세라,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알게 된 거지? 세라는 그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없었지만 그들 가정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라에게는 주된 복음 교사였던 것입니다. 이노스는 내가 종종 들었던 바 나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노스에게 주된 복음교사가 누구였는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부친이 벽난로 옆에 편히 앉아 경전과 다른 양서를 읽으시던 모습을 기억하는데 저도 부친 옆에서 편하게 놀곤 했습니다.
부친이 셔츠 앞주머니에 카드 몇 장을 넣어두시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는 부친이 암기하고 배우려 하시던 성구와 셰익스피어의 인용구와 새로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복음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던 일도 기억납니다. 부친이 저를 데리고 연로하신 분들을 많이 방문하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아이스크림을 또 어떤 때는 저녁 식사용으로 닭을 가져간 적도 있었고 부친이 악수하던 사람 손에 약간의 돈을 쥐어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의 좋은 느낌과 크면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도 기억납니다. 어머니께서 90세쯤 되었을 때 콘도미니엄 주방에서 요리하신 다음 음식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나오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디에 가시는 길이냐고 묻자 어머니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조금 갖다 드려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 든 사람인데요. 제게 주된 복음교사였던 어머님께 그 어떤 말로도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일 가운데 하나는 판에 박힌 기도가 아닌 기도가 지닌 힘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7살 때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복도에 와 계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기도를 끝낼 때 어머니는 테드야 좋은 아내를 찾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 때문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야구와 학교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그런 일은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얘야 그것에 대해 기도해야 한단다. 앞으로 인생에서 내리게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이란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간직했고 그 후 6년 동안 저는 좋은 아내를 찾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영원한 결과를 낳는 것들에 대해 기도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주 혼탁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종하고 옳은 것을 지킬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다수가 저녁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아마도 개인적으로 아침 기도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들의 주된 복음교사로서 우리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몰몬경 시대에 어느 부모가 아들들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전쟁터로 가슴판과 방패, 검도 없이 나아가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중에는 자녀들을 기도에 보호하는 힘에서 오는 영적인 가슴판과 방패, 검도 없이 매일 아침 현관을 박차고 나가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사탄과 그가 만든 수많은 유혹과의 싸움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침 기도의 습관과 힘이 스며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녀 칼슨처럼 결연한 태도로 단호하면서도 사랑을 담아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의 생활을 독차지하는 텔레비전 및 기타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녀들이 복음의 중심을 둔 더 생산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도 하고 불평도 하겠지만 소냐 칼슨처럼 우리도 비전을 갖고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자녀들도 우리가 했던 일들을 이해하고 감사할 날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 지적,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교회의 부름이나 직장 생활에 쏟아부은 후에 남은 짜투리 시간과 재능을 주고 있는가? 내세에서 감독이나 상호부제의 회장과 같은 칭호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칭호는 끝이 없는 세상에서 계속 공경을 받을 것임을 압니다. 바로 그 점이 이곳 지상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을 존중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상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책임을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도움을 마련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책임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신성한 역할과 하나님과의 협력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주된 복음교사 및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